안녕하세요. 넉살과 아이들의 DJ 넉살입니다. 자, 오늘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. 저번 주에 이어서 슬슬 이 넉살과 아이들이라는 타이틀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. 페노메코 오셨습니다. 오!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인사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, 페노메코. 아, 네. 넉살과 아이들, 네, 청취자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. 페노메코라고 합니다. 저는 일단은 너무너무 반갑고, 네. 아니, 근데 사실은 저번 주부터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. 소금님이 나왔거든. 소금님도 20대 중반인데, 그쵸, 근데 그분은 그쵸. 되게 특이하게도 나이를 2년에 한 살씩. 그래서 그때 28이라서 본인이 14살이라고 하시고 가셨거든. 아.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몇 살이세요 지금? 저는 만 28살입니다. 아. 미국 나이로 미국 나이. 아, 시작부터 네. 구질구질하게. 미국 나이 혹은 마음이 나오네요.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. 그럼 통상적으로는 이제 30. 아, 아니죠. 그거는 이제 네. 좀 여기도 글로벌하게 뻗어 나가야 되니까. 바로 정색을. 네, 바로 정색을. 아, 요즘에 좀 근황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. 너무 뻔하지만 네. 어떻게 지내세요? 더블 싱글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. 아,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뭐 이제 올가닉이라는 앨범명을 갖고 있고요. 네, 건강해지네요 일단. 굉장히 건강해집니다. 샤이라는 트랙과 예. 이제 볼로라는 트랙 이렇게 두 트랙을 준비를 했는데. 아니, 샤이까지는 알겠는데 볼로는 뭐죠? 아, 이게 나이지리아어로 이제 볼로가 이제 바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쓴 한 예. 장르가 나이지리안 아티스트들이 많이 이제 하는 장르를 해서 아프리칸 네, 아프로팝인데 조금 더 올가닉한. 더 나이지리아어도 배우고요. 공부하고. 그거 근데 그 언어까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? 그냥 제 그냥 성격인 건데 겉핥고 싶진 않고 찐텐으로 하고 싶다. 그래서 나이지리아어를 공부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나이지리아어가 250개예요. 250가지 언어가 있다고? 네, 언어가 250개예요. 아, 진짜로? 그러면 그중에도 공용어 같은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? 그 공용어가 총 3개가 있는데. 야, 공용어가 3개야? 예, 이그보어, 요르바어,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안 피진 해가지고 예.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식 영어. 제가 그중에서 이제 나이지리안 피진이랑 요르바어 이렇게 두 언어를 사용을 했고. 야, 이거 너무 전문적인데? 이게 말로 하면은 그래 보이는데 진짜 뭐 그렇게 막 잘 알지는 못하고. 아,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중에 결국에 이제 고른 단어가 바보. 네, 볼로. 아. 그래, 원래 욕부터 배우는 게 찐이에요. 네. 그 볼로래요 이런 느낌이네. 저도 굉장히 그 정도면 그냥 막 얘기하고 나이지리아라고 우겨넣어도 되겠다고. 아니 그러면 안 되죠. 나이지리아 분들이 들으면 분개합니다. 아, 아니에요. 생각보다 나이지리아 분들도 그냥 막 쓰시더라고요. 야, 야 그렇다고 막 아브라라라라 뭐 이런 거는 나이지리아라고. 네, 그렇게 써요. 진짜 그렇게 쓰고 I don't want that man actually 이러면서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이러시더라고요. 아, 근데 언어가 워낙 많으니까. 네, 언어가 워낙 많으니까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어, 그럼 나도 그냥 막 한다면 이게 어디 나이지리아어일 수도 네, 그냥 있습니다. 그냥 어느 부족한테 들었다. 좋습니다. 와, 날개님이 제가 소금님한테 사실 그 나이 막 반으로 이렇게 2년씩 센다고 하셔갖고 사기꾼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도 약간 샘 냄새가 솔솔 나요. 아니, 제가 무슨... 아, 이따가 들어볼 수 있다고? 제가 그 뭐 잠깐이라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진짜? 네, 그래서 음원을 보내드렸어요. 자, 그러면 노래에 대한 것들 좀 잘 이제 이따가 좀 들어보시고. 댓글창도 난리가 났어요. 뭐 대박이라고 못 참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. 혹시 이 라디오에 코너 속에 이제 코너가 있어요. 혹시 제가 이제 고정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? 네, 본 적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그거 방송 보시면서 네. 본인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? 아니요, 해본 적은 없어요. 아, 그냥 보면서 어휴 바보들 이러고 있을 거야. 날개님이 이제 놀토 보면서 어휴 저 볼로들 의유 볼로들 이런 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좋아요. 이렇게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지. 아니 근데 약간 감격 괜찮죠. 어감도 부드럽고 네. 그리고 약간 좀 센 욕이 아닌 느낌이에요. 그쵸. 네, 약간 귀여운 욕 느낌인데. 자, 어찌됐든 가겠습니다. 곡 주세요. 이 곡은 제가 알고 있어요. 어떻게 알죠? 이 곡은 펀치넬로 분의 그렇죠, 노래인데 예.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에 키드킹이라는 친구랑 아마 같이 한 노래로 알고 있어요. 우리 키드킹의. 네. 근데 이 정도 아는 거면은 펀치넬로랑의 좀 이렇게 친분이 있나요? 네, 아무래도 펀치넬로랑은 엄청 친분이 있고.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뭐 만점이 자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?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끝에 이제 한 줄밖에 쓰진 못했는데. 혹시 넉넉하게 넣었던가요? 맞아요? 역시 넉넉스. 이거 만약에 너무 모르면 서먹해질 수 있어요, 펀치넬로와. 아, 걔도 어차피 제 가사 잘 모릅니다. 아, 진짜 친하구만. 네, 그럼요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. 자, 곡 주세요. 저는 이번에도 넉넉하게 넣었어
앞쪽밖에 못 들었어요. 저는 이제 따라다 따라다 왔다가 손을 벌려 옅다 툭 넉넉하게 넣었어까지는 썼어요. 오, 많이 들은 것 같은데? 자 그럼 일단 정답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. 예, 펀치넬로의 Boy in the Mirror. 아이고. 야 쟤네 좀 말려줘 얻다가 손을 벌려 옛다 투 넉넉하게 넣었어. 많이 맞췄는데? 원래 혹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 곡이었어요? 옛다 투는 알고 있었습니다. 티저로 알고 있다. 아 티저로? 네, 티저로 이제 보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.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를 좀 해봤고 좀 이렇게 수다를 좀 떠는 시간이 있어요. 아 정말? 예 이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데 뭐 음악 얘기도 좀 해볼게요. 잠시 음악의 꿈을 접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뮤지션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이 모습을 상상이나 했습니까? 음악을 딱 시작할 때? 정말 솔직하게 진짜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. 그래 참 생각해보면은 14년도에 네. 그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? 맞아요. 예 그냥 이렇게 모여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네. 만들고 쿵짝쿵짝 노는 게 좋았던 거 같은데. 아 심지어 쇼미더머니도 형이랑 저랑 같은 시즌이었잖아요. 그때가 이제 2? 아니 그 6 때 있잖아요. 아 6 때 우리가 같은 시즌이었어? 전 예선 탈락자여서 형이 기억을 못 하실 텐데 마지막 결승전 때 빵빠레 터질 때 있잖아요. 예, 예. 그때도 저 있었어요. 그때 형 지셔가지고 전 형주 형태로 형한테 갔거든요. 넌 정말 도망자가 확실하구나. 근데 네.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예선 때 그럼 못 마주쳤어?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. 그러면 야 근데 아 진짜 미안하게도 네. 이제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? 왜냐면 예선이 너무 정신없잖아. 맞아요. 후루룩이라. 맞아요. 그래도 꽤 나름 대화 좀 했는데. 미안해요. 난 이런 사람이에요. 나 이제 평판이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. 야 근데 그게 16세 때 정말 그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브레이커스로 넘어갑니다. 이제. 아 우승을 해버리죠. 네. 여기서 이게 약간 이 경연 프로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좀 설명을 좀 살짝 해주세요. 인디 씬이라든가 장르 음악을 좀 이제 많이 다루는 아티스트들 네. 모여가지고 네네.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요. 그래서 되게 각계 장르에서 막 많이 보셨었어요. 뭐 격투기로 치면은 다양한 어떤 그렇죠. 무술을 익힌 분들이 유도, 네. 다 모여서 했던 이게 이제 동치미님이 브레이커스의 코코버틀 무대 아직도 레전드라고. 아. 코코버틀이 여기서 한 거야? 네, 코코버틀을 여기서 했고요. 아, 이건 뮤비도 너무 멋있어. 아 맞아요. 그리고 제 아마 노래들 중에 제 횟수가 제일 높을 거예요. 아 그래? 네. 근데 이 노래 너무 잘 뽑았어요. 아직도 효자 상품인가요? 아직도 효자 상품이고요. 역시. 그리고 그래서 저희 네. 콜라를 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? 아 너무 지독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콜라를 갖고 왔구나. 네. 아니 두 통이나 갖고 왔어요. 아 근데 이거는 스태프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. 저 네. 콜라 좋아하시는 걸 아시고 심지어 제가 제로 콜라 먹는 것까지 알아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. 저도 좋아하는 거 있는데 물어보질 않더라고. 컵을 처음에 두 개 주시고 그 이후로는 뭐가 없더라고. 아, 이때 진짜 무대 정말 진짜 열심히 정말 준비하고 왜냐하면 저는 쇼미더머니 때 무대를 못했잖아요. 아, 야 자꾸 그러지 마라. 그때 갈증으로 저 한 번도 안 졌어요. 이때 무패로 쭉 갔구나. 저 무패로 우승했어요. 근데 쇼미더머니 때 그때 만약에 조금 애매하게 올라갔으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쇼미가 남기긴 좋은데 너무 힙합적으로 편향된 그러니까 래퍼로서만 비춰지는 게 크기 때문에 내 네. 패널은 그걸로 묶기에는 되게 다양한 장르를 많이 소화하기 때문에 노력해보고 있습니다. 아니 이번에도 아프리카 또 음악이니까. 자 그러면은 요 타이밍에 한번 들어볼까요? 자 네. 그러면 1번 트랙 샤이 기대해주세요. 들어볼게요. 근데 시작이 좋네요. 아 그런가. 아프리칸 리듬이 있네. 그렇죠. 약간 그 저기 들썩들썩이 있네. 네, 들썩들썩이 좀 있어. 채팅창 반응이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오빠나 주고 저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2번 트랙 볼로 들어보겠습니다. 야, 난 이게 좋다. 아 그래요? 근데 이게 되게 진짜. 반반이었어요. 아 그치 네. 그럴 것 같아. 직원분들도 그래서 타이틀 뭘로 하는 거지 투표할 때 다 반반으로 완벽하게 나눠서 더블 타이틀 해버렸어요. 난 볼로예요. 아 볼로예요. 아, 내가 볼로란 건 아닌데 나는 볼로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. 내가 볼로란 게 아니라 아... 예. 근데 나는 볼로야. 아 진짜요? 아 이거 좋다.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좀 TMI일 수 있는데 뮤비가 같이 공개되잖아요. 네 그렇죠. 이 패너가 뮤비 그거 같이 막 이렇게 연구하고 편집하는 거 어떻게 할지 해가지고 3일을 밤새다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쪽잠을 자다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좀 도움이 조금 고마워요. 아니에요. 이렇게 쾌한 상태로 오신 분이 흔치 않은데 좋습니다. 자 이제 우리 클로징 때 하는 게 하나 있어요. 여가 타임으로 저에게 이제 편하게 저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말 혹은 뭐 오늘 라디오에 대한 소감 이런 거를 편하게 예, 해주시면 됩니다. 자 페노메코 형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
그래, 넉사랑 오늘 일단은 진행 잘 해줘서 고맙고, 또 우리가 또 젊은 피라고 항상 그 마음 계속 유지하고 있고, 우리 넉살이 이제 앨범 나와야지. 아, 예. 아, 오랜만에 또뼈 때리는 분이 한분또 앨범 나왔네요. 내야지. 형이 기대하고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형 먼저 본 받고, 그리고 다음 앨범 기대할게. 우리 넉살이 화이팅. 고맙습니다, 형님. 근데 젊은 피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? 우리 젊은 피 잊지 말고라고 하신 것도 같은데, 정말 끔찍한 단어가 젊은 피가 너무 웃기다. 우리 젊은 피. 페도메코, 고마워요. 안녕. 안녕, 올가니 화이팅! 화이팅!